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 거리입니다. 작은 원룸입니다. 지상층이고요. 패션문화의 거리 위쪽 보라매공원하고 신림역 사이쯤에 있어요. 그래서 신림역에서는 아마 1km는 뜰 거예요. 그래서 10분은 걸릴 거 예상해야 됩니다. 성인 남자 걸음으로 10분 정도,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여기가 작년에도 월세가 좀 지금 다운되는 추세거든요. 요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500에 35만원입니다. 500에 35 지상층. 이거 500에 45 받았대요, 작년에. 작년에 500에 45는 사실 좀 비싸고요. 45는 좀 비싸고, 500에 40 정도가 적당한데, 지금 500에 35까지 된다고 합니다. 보증금은 딱 500까지만 받으신다고 하고요. 관리비가 10만원에 전기만 별도에 도시가스 포함이라는 거죠. 여기서 저 벽까지가 3m50. 그리고 여기 세탁기 말고 여기 화장실 문 있죠. 여기 이 문에서 저기까지가 2m20 나옵니다. 그러면 사실 500에 45만원이면 저는 여기 안 올 거고요. 500에 40이면 보여주기는 할 거예요. 근데 관리비 10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라 그래도 500에 40에 도시가스 포함이면 좀 애매한데, 500에 35에 관리비 10만원 도시가스 포함이면 전 여기 추천할 것 같습니다. 500에 35만원으로 지상층, 뭐 제 거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올리지 않은 방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집들보다 훨씬 깔끔하고요.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 그 가격대에 비해서. 그래서 저는 500에 35에 관리비 10, 지상층, 신림역 10분 거리. 방은 좀 작지만 그래도 길어서 침대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침대는 둘 수 있을 것 같고, 풀옵션입니다. 화장실 불은 어디서 켜는 건지 모르겠네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싼 지상층을 찾는 분한테는 지금 현재는 요 방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.